스웨덴에 사는 14살 소년 크리스. 학교도 그만두고 일본으로 가 CYS 밴드의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여행 중이던 야시로에게 스카웃되어 오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멤버로는 프랑스 출신의 키보디스트 샤미가 있다. 밴드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이들은 꿈에 그리던 콘서트를 열게 된다. 하지만 콘서트장에 야간의 요리가 난입해 관중들을 모두 잃고 콘서트까지 망친다. 그 사건으로 이오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팀오브파이트에 참가하는 UPST. 당시 초대권을 가진 아메리칸 스포츠팀을 박살내고 대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이오리에 대한 복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들의 전체는 오로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활과즙의 환생이었고, 힘을 숨기고 있던 오로치 사천왕이었다. 불꽃의 운명의 크리스. 미쳐 날뛰는 번개의 셸미. 메마른 돼지의 야시로. 대회에 참가한 격투가들의 정신력을 모아 오로치 부활에 이용했고, 크리스는 오로치의 예비 숙주가 된다. 셸미와 야시로는 부활한 오로치에게 모든 힘을 준 뒤 죽게 되고, 오로치는 삼신기에게 봉인되고 만다. 망령이 되어 떠돌던 오로치와 사천왕들은 버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버스가 터지면서 이들은 또다시 부활한다. 부활한 오로치는 삼신기에게 또다시 봉인되었지만, 오로치 사천왕들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로치 사천왕들의 이야기는 킹 오브 파이터 15에서 계속됩니다.